경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경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경기입니다. 지금 비조 그라운드 요동 치거든요. 비조 그라운드 요동 쳐요. 누가 갈까요? 라우라. 그의 라우라입니다.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더를 활성화합니다. 지금 중위권 싸움이 너무 치열해서요. 하위권도 지금 6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 차예요. 지금 1위, 2위 빼고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킬을 하고 순위를 올려야. 신조차 모독한 자 마르티나 진짜 코앞이거든요. 지금 현재 9위로 밀려났거든요. 초반에 그 패기로움 보여줘야 됩니다. 아, 드스쿠 백스 선수도 안정적으로 상위권 마무리하고 싶죠? 이번에도 잘 풀어갈 수 있을지. 아디나 선수 다시 이바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디나랑 이바랑 왔다갔다 플레이하고 계신데 이번 마지막 경기는 이바로 결정했네요. 키를 좀 먹어야 됩니다. 해뮤의 다니엘. 나 단검 다 잘해. 다니엘 들고 나왔습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일 많이 뽑았다 나죠? 노트북 던진 알렉스. 매그너스의 그 확실한 킬각과 과감함이 덧짝까지 진짜 돋보였습니다. 오늘 왼종이 돋보였어요. 진짜 정글 남머. 어? 아, 이거 아쉽겠죠? 피해 축제 열렸지만 수아를 쫓아가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학교에서 잠시만요. 이거 시젤라 서열정님 가나요? 강민수 3이거든요? 광탈할 수 없죠? 와, 여기서 다행히 침착하게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광탈하면은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2위였나 3위였나 기억이 안나네. 최상위권이지만 1위는 아니기 때문에 밑에 선수들이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오면 6위에서 7위로 밀리고 이렇게. 잠시만요. 다니엘 사나요 이걸? 아, 이걸 킬각을 보네요. 다니엘, 아니 이거 캐시보다 더 무섭게 들어가는데요? 해뮤 자, 1등 찢어버리겠다. 1등 확정 짓겠다. 초반부터 트럭 몹니다. 지워크의 라우라 더블 기어틴 들고 오브젝트 싸움 왔어요. 페나데 지워크 과속 한번 밟으면서 카이팅. 놔줄 생각이 없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페나데 지워크 치열해요. 가속감은 계속 이용해주고 있고요. 아, 여기서 와드까지. 아, 이거 위험한데요? 냄새 맡았죠 리다이린. 아, 말하는 사이에 제리제니님이 어디서 탈락했죠? 트스쿠 백수 강민수 광탈. 잠시만요, 그라운드 요동 칩니다. 전판 1등, 8킬 1등, 강민수의 0킬 광탈. 초반부터 시셀라 싸움에서 말렸거든요. 루트가 똑같은 시셀라끼리 제키 대 제키. 오오오오오! 잠시만요! 이거! 성기사의 투구! 아, 땅구령의 압승이었는데? 그래도 생존. 아, 아파요. 피 흘려요. 아파요. 생존합니다. 운석은? 지워크 선수가 가져갑니다. 아, 그래도 이번 판도 템포가 좀 빨라요. 초반 광탈 자가 나오고 있고 노트북 던진 알렉스. 아, 아직까지 팔을 못 만들었어요. 이 얼마나 거친 싸움인지. 이거 마지막 템 먹으러 왔는데 여기 위험한 곳이거든요.
여기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핑 찍혔죠? 와드로 봤죠? 이거 해뮤 빠꾸 없는데요. 해뮤 지금 트럭 몰고 싶거든요. 1위 확정 짓고 싶거든요. 오토바이 운전. 아 근데 나오면은 어! 무빙 좋았어요. 하지만 노트북 던진 알렉스 광탈할 수 없는데요. 아 과히 맞으면은 아 끝까지 올 것 같은데요. 끝까지 오면 여기 전장이 아니라 전장인데 여기 못 들어가죠. 아슬아슬해요. 오 과히 어 망치. 잠시만요. 아 이거 으라차. 와 이걸 사네. 와 이걸 삽니다. 갑이 피하면서 마르티나는 사진 찍고 죽은 모습이고요. 여기저기 킬 나오고 있어요. 라우라 지워크, 라우라 선수의 지워크 무섭습니다. 아 너플 맞은 거 맞나요? 아 라우라는 나의 라우라는 다르지 손가락이 너플 먹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버니스 할 때보다 더 파괴력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선 이렇게 되면 본선을 라우라로 플레이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라우라 선풀기 중이신데 정글 람머 아 시간초로 여기서는 미니올도 지금 중위권에서 6위 안 들어가려면 킬 먹어야 되는데 어 지월크 지금 지월크랑 해뮤 난리 났는데요. 페나 선수도 지금 위기에요. 지금 중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6위를 확정 지으려면은 킬을 좀 먹고 순위방어 해야 되거든요. 12 선수도 이번에 칼라간인 아이작을 들고 왔는데 어떻게 운영하실지 운석 하나 들고 있습니다. 나랑 놀자. 네, 잠깐 인사해주고요. 숲 생명의 나무는 시셀라가 숲 생명의 나무를 노리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운석은 해뮤 선수가 몰래 들어가서 뜯을 기세고 망치 집사 생명의 나무 노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상대적으로 금지구역이 아닌 곳이 번화가밖에 없기 때문에 번화가 운석을 두고 좀 경쟁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다르게 다들 중위권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플레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점수를 먹어야 되거든요. 진짜 1점, 2점, 3점, 4점 차이기 때문에 본선 싸움 너무 치열해요. 마지막 경기 아디나 선수도 올라가야죠. 본선 입구에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마르티나 사진 찍으러 왔죠? 어? 정글람머. 아 지금 정글람머가 지금 킬에 목말랐나 뭐 킬에 목말랐나요? 이거 전기톱 그게 너무 위험한데요. 이게 여기서는 빨리 승부를 보지 않으면 양각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페나의 심리전 승리죠? 근데 아 이렇게 되면은 운석은 아 운석 뜯구만은 피오라 밸류업 합니다. 쫓아 아 벽궁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네, 트백 선수와 깐섬 선수 네, CCTV 두고 신경전 중이고 밤의 다니엘 보고 있어요. 밤의 강한 남자 다니엘이죠. 네, 여기까지 여기저기 싸우고 아, 정글람머 이거 위험한데요. 전기톱 없어요. 전기톱 없어요. 아 도망갑니다. 피오라 따라올 거 끝까지 따라오나요?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같지 않나요? 10초 이거 너무 위험한데요? 라우라 냄새 맡았죠. 이거 CCTV 봤거든요. 아 여기까지 아 그래 정글람머 빠져나갑니다. 전장까지 아직 시간 남아있어요. 서로 사이좋게 아 크리에이터 현우 오늘 두 번 보여줍니다. 아크리액터 현우 아디나 지워크 아 지금 전장 가고 싶거든요. 둘 다 아, 걸어서 가자 판단했습니다. 아니네요. 아크리액터를 들고 있네요. 걸어서 안 갑니다. 지금 항구를 가고 싶었던 건데 항구에 아무도 없죠. 이러면은 전장으로 와 여기 공격 전장에 몇 명이 있는 거죠?
야, 이거 매그너스에게 선택받으면은 페나킬 가져가야죠. 페나! 아, 매그너스 안 뺏깁니다. 이게 타겟팅인가요? 파세탄? 이 선수의 파세탄은 타겟팅인 것 같습니다. 야, 전장에서 킬들 교환되고 있고요. 킬 점수 들어오고 있어요. 아, 지금 페나 선수도 킬이 급하거든요, 지금. 1킬. 아, 미니올. 아, 미니올 4킬 치고 갑니다. 오브젝트는 포스코 2개, 지워크가 가져갑니다. 날먹 선수 생존해주고요. 아, 여기 지금 전장에서 킬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 잠시만요. 정글 람머 제키 미러전 패배. 이거 밸류 차이가 많이 났나요? 노트북 던진 알렉스. 크레모어 준비했고요. 아디나의 연속 처치 중. 아디나도 지금 올라가야 되거든요. 3킬. 이 선수 지금 못 막습니다. 지금 과도의 흥분 상태예요. 지금 보이면 빠꾸 없어요. 지금 보이면 바로 레이저 꽂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킬을 좀 먹어야 되기 때문에. 템포 빠르게 올리는 아디나 선수. 페나 선수도 지금 전장에서 이대로 질 수 없는데. 아, 이거 전장에서 이렇게 되면 킬 패배하면 마이너스 7점이거든요? 아, 이거 판단 미스지 않았나. 천천히 풀어가야 됩니다. 절에 부활해주는 모습. 아, 오토바이 빗나갔지만 라우라가 밑에서 놓칠 리가 없죠. 지워크인데 깔끔하게 마무리해줍니다. 운석까지 가져가고요. 운석이 이게 본인께 아니었던 것 같죠? 크레딧을 보아하니. 아, 이거 매그너스의 운석이지 않았나. 마법 이거 뭐죠? 뿅명. 이거 워해머 맞나요? 이 상이템이 그거였나? 아닌데? 일단 피오라 쫓기고 있고요. 아디나 선수 킬 말이 없죠? 킬 먹어야 되는데 날먹. 아, 지금 여기저기 치열합니다. 여기도 치열하고요. 어, 끝까지 쫓아가요. 끝까지 가요. 궁 있거든요? 궁 있거든요? 아, 궁 들어가면 이거 모르겠는데요? 결전기! 아, 여기서 떨어질 수가 없는데. 이 밸류 가지고 떨어질 수가 없는데. 아, 시야 없이 이바한테 물렸던 거를 날먹 선수가 가져갑니다. 뜻구 백수. 아, 이번에 밸류업이 좀 안 됐는데 안정적으로 막궁까지 가자는 판단인가요? 천천히 밸류업하고 있고요. 리클라인 먹습니다. 라우라 잡으니까 이거 파괴력이 장난이 아닌데요. 아, 페나가 가져가요 위클라인을. 이러면 모르죠. 이건 이바가. 아, 진짜. 아, 지워크는 루미아 섬이 밉다. 아,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 중, 반성 중. 아, 이게 아닌데. 아, 억울하죠. 아니, 이거 버프랑 템을 골고루 뺏어갔어요. 아디나 혈액팩 있어요. 미스릴 있어요. 야, 해뮤 요명을 들고. 항구 곰까지 싹 잡으면서 성장해주고 있고. 잠시만요. 어? 이거 궁을 들어가. 벽궁이. 아, 벽궁 포기하고 도망을. 오히려 벽궁을 하고 매그너스한테 토스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아, 킬은 트백 선수가 먹습니다. 이러면 생존 가능하죠. 아, 침묵 싹 걸면서 빠져나가고요. 아, 천장장갑 획득. 그래도 이게 날먹 선수한테 들어가는 것보단 압수해서 빨리 가는 게 낫죠. 페나 지금 1킬인데 후반부 잘 풀어나가야 돼요. 지금 밸류업이 좀 안 돼가지고.
아, 지금 리다이린의 플레이가 너무 좋은데요? 템이 밸류업이 하나도 안 되는데 운영으로 킬도 이제 싸움 중간중간 잘 껴들면서 킬 먹고 있어요. 지워크 신발까지 완성. 아 보호. 죄송해요. 바로 도망가는 모습. 아 여기 매그너스 존인데 여기 이바 존이기도 하죠. 너무 좁아서 들어가기가. 변검 살벌하네요 템들. 상대적으로 지금 지워크 선수랑 아디나 선수의 템 밸류가 압도적이라 이걸 들어가나요? 아 근데 매그너스 궁 미스? 여기까지. 아 이렇게 토스하는 판단. 아 아디나 선수 이거 템 들고 죽으면 너무 억울한데요? 아 이게 템을 믿고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이거 끝까지 가면은. 아 그래도 아 근데 리다이링 두 명. 아 여기까지 리다이린 날먹 선수 깐섬 선수에게 당하고요. 와 이게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크리액터로 생존해준 모습입니다. 아디나 선수 시간이 좀 없거든요. 밀고 들어가긴 해야 돼요. 취합니다. 와 이바 딜이. 잠시만요 이거 냄새 맡았죠. 드로나드 깔고 와. 궁 적중률이 타겟팅인가요? 트백? 트백은 다르다. 그의 리다이린. 와 고민이 없이 들어가서 이게 템 밸류 없는 선수 맞나요? 벌써 3킬. 하지만 여기까지 갔네요. 그래도 3킬 중위권 마감했으니까 킬 점수 21점 가져갑니다. 생존자가 5명 남았습니다. 또 6이기 때문에 소량의 점수 1점 가져가면서 지워크. 아 나가려고 하는데 페나가 입구 막고 있어요. 여포죠? 대나무 트랩까지. 소심하지만 밟으면 당황하거든요. 햄미 선수 빨리 넘어갈 수 있나요? 넘어가고 싶죠? 아 안정적으로 안에 떨어지면서 외곽 먹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트북 던진 알렉스 선수 여기서 쉬다가 안쪽으로 금지구역 사용하면서 안전하게 들어갈 것 같고. 지워크 선수는 여기 남아있는 사람 잡고 있어. 잡으려고. 아디나 위험해. 우와 그랩 궁. 잠시만요 이거. 아니 아크리액터로. 아크리액터가 있지만 와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이거 라우라 너프가 아니라 손가락을 너프해야겠는데요? 이거 버니스 할 때랑 느낌이 다른데요? 지워크 버니스 할 때는 조용조용 킬스러 담자였는데 이거는 그냥 움직이는 살인머신. 야 움직이면 한 명씩 없어지고 있어요. 아 무섭네요. 이게 실험체 숙련도가. 자 아직 몰라요. 숙련도가 해뮤 선수 18숙 지워크 선수 17숙 나머지 15숙인데 아 이번 판은 노트북 던진 알렉스 선수 매그너스가 킬은 많이 못했지만 안정적으로 순위 방어하면서. 왜냐면은 중위권 선수들이 무리할 걸 알았거든. 1킬을 할 걸 알았거든요. 그 무리하는 걸 노려서 안정적으로 상위권 굳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페나 선수도 킬을 좀 먹어야 돼요. 이게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근데 이거 못 버티죠. 못 버텨요. 어 그래도 니나를 희생하면서. 아 이거 좁은 곳에서 절대 못 버틸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무리하게 안 들어갑니다. 임시 안전지대를 활성화합니다. 아 여기도 무서워요. 차라리 다니엘이 낫다. 어 에어원 잘 들어갔어요. 이거 몰라요? 어 매그너스 이거를 마무리 안 해줘요. 매그너스 순위 올리고 싶어서. 아 매그너스 이거 클로에를 잡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차피 해뮤를 1등 보내고 지금 페나 선수가 제일 급하거든요 지금. 다들 알... 어! 아크리액터 궁 쓰고요. 근데 에어본. 아 이거 오 그래도 생존. 끝까지 몰라요 아직. 아 근데 시간이 들어가면 되죠. 야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를 살았어요 페나가. 페나가 궁을 돌릴 수 있나요? 다음 궁을 돌릴 수 있을지. 22초 매그너스가 냄새를 맡고 여길 오나요? 하지만 회복 끝. 이러면 모르죠. 곧 보안 콘솔 주변이 최종 와 페나
이걸 사네. 다니엘이 살렸죠? 근데 페나가 킬을 먹을 수 있을지. 일단 순위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수록 점수가 극도로 높아지기 때문에 0킬 2등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면 최선이거든요. 페나 지금 매그너스도 템이 별로 좋지 않아서 콤보 원콤에 보낼 수 없을 거거든요. 아, 성법이 벗겨지고요. 그죠? 이거 아무도 먼저 볼까요? 이거 정지하면 아닙니다. 어? 어? 이거 뭐죠? 아, 지워크 시간이 없는 걸 판단했나요? 야, 이거 초대장 한번 잘못 던졌다가 지워크 당했어요? 이거 시간 10초, 5초, 19초, 19초. 페나 갑자기 시간 제일 많아요. 페나 갑자기 시간 유리해요. 페나 뭐 영리하게 머리 씁니다. 지워크 1초에요. 못 나가요. 아, 지워크 킬 먹었어요. 8초 생명 연장. 페나 시간 많은 거 알아요? 본인 시간 제일 많은 거 봤어요. 근데 죽으면 안 되죠? 아, 궁도 못 쓰고 죽었어요. 지워크. 아니, 아, 근데 시간이 둘 다 몰라서 도망가는데 해뮤 선수가 3초 많았어요. 지워크의 라우라는 다르다. 승리했습니다. 해뮤 선수 2킬 1등 가져가면서. 아, 지금 중위권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본선 진출자 누굴지 모르겠어요. 이거 점수 집계 끝까지 봐야겠는데요. 아, 나왔어요. 아, 보여드릴까요? 보여줄까 말까? 아, 이게 이렇게 되나요? 야, 와, 야, 이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진출 못하신 분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운이 없었을 수도, 메타가 안 맞았을 수도, 전략이 겹쳤을 수도 있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진출하신 분들한테는 다들 본선이 기대되네요.